여러분 안녕하세요. Hi, welcome to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Lessons. 우리는 지금 ESL Library 사에서 제공하는 Super Simple Question,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15개의 간단한 질문을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구성해서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이얼로그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단어 공부로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문법 공부로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super simple question은 바로 who was that입니다. Who was that? 누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은 그 사람이 네가 지금 얘기하던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군데? 한 질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겠죠? 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직업이 예를 들어서 나의 선생님이랄지 내 의사랄지 그렇죠? 또는 내 이웃이랄지 또는 내 언클 아저씨랄지 이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곱 번째 시간으로 people in the neighborhood. 우리 이제 neighborhood는 뭐예요? 그 어떤 생활권이죠? 생활권. 우리 이웃에 나와 인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 영어로 각각 뭐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who was that? 하는 그 질문에 답변할 수가 있겠죠? 우선 다이얼로그 프랙티스를 보시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프랙티스에서는 A, B로 나누어서 했죠. 여러분 파트너 구하셨는가요? 파트너 구하셨으면 파트너 같이 하시고요. 자, Who was that?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야? 이제 누군가가 B라 B가 누군가하고 지금 뭐 얘기를 했다거나 누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A가 B가 그 사람하고 헤어진 다음에 A가 B한테 묻는 겁니다. Who was that? 그 사람이 누군데? 그게 누구였어?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누구였어? 너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 그러니까 B가 That's my friend. 내 친구 Kate야. That's my friend Kate. 내 친구 케이트야. 내 친구 케이트야. 그러죠? 근데 연습할 때는 이제 뭐 이 친구 케이트 말고 다른 친구들 이름을 대가면서 바꿔가면서 이제 연습을 할 거고요. 조금 있다가. Is she okay?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심각한 것도 같은데. 괜찮아? 그게 괜찮아? Is she okay? 이슈는 뭐예요? 케이트지? 케이트 괜찮아? 왜냐면은 이제 얘기했던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거 질문하겠죠. 그에 괜찮아? 이제 케이트가 슈입니다. 그에 괜찮아? 그러니까 not really okay. 괜찮지 않단 말이죠. Not really. 사실 그렇지 않아 그 말이죠. 실제 그렇지 않아 그래. 사실 안 그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오케이하지 않다는 얘기죠. Not really. 안 그래. Her cat died. 그녀의 케이트죠. 케이트의 고양이가 죽었어. 이거 이제 고양이 뭐 개도 죽고 햄스터도 죽고 이제 연습을 할 때는 바꿔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는 내가 미안하다 하는 것보다는 안 됐네 그 소리죠. 안 됐네. To hear that. 그 내가 그것을 들으니까 뭐라고? 그 고양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안 좋네 그 말입니다. I'm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네. 마음이 안 좋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그런 것이죠. I'm sorry to hear that 하시면 됩니다. I'm sorry to hear that. 상대방이 말한 걸 듣고 그게 안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simply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practice with your own information.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Hey, bye, wave with someone. A가 bye, 안녕 하고 누구한테인가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여기 B가 아니고 이제 C나 D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헤어지면서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보고는 A를 보고는 Who was that? 걔 누구야? 너 지금 Bye bye 안녕 하는 그게 누군데? 어? 그게 누군데? 우리 말하자면은 That was my dentist. 그 사람은 나의 치과 의사야. That was my dentist. 그 사람은 나의 치과 의사였어. 내가 만나고 지금 헤어진 그 사람은 나의 치과 의사였어. 치과 의사 말고도 뭐 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코치일 수도 있고 닥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연습을 하고요. Is he a good dentist? 그 치과 의사 아주 좋은 사람이야? 치과 의사 좋은 사람이야? 좋은 치과 의사야? 그 말이죠. 좋은 치과 의사. 좋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기술이 좋을 수도 있고 사람과 기술이 다 좋을 수도 있죠. Is he a good dentist? 좋은 치과 의사야? 이제 다른 직업도 갖다 드릴 수도 있고요. Yes, he is really good. 그래, 그 사람 정말 좋아. 어? He is really good. Really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Really? 정말? 할 때 이렇게 쓰고요. He is really good. He is good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아 할 때는 really good. 또는 뭐예요? Pretty good. 꽤 좋아 하는 것도 있어요. Pretty good. 앞에 시간에 배운 거. It's really good. I'm happy to hear that. 여기서는 뭐예요? I'm sorry to hear that. 그렇죠? 이건 I'm happy. 나는 행복하다가 아니고 나는 뭐예요? To hear that.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좋네. 좋네. 이건 뭐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안 됐네. I'm sorry. I'm sorry. 안 됐네. 안 됐다고 내가 생각이 된다고 말이죠. 이건 뭐예요? 아, 좋다고 말이죠. 아, 그렇게 아, 네가 만난 좀 전에 그 의사가 덴티스트가 아주 좋은 덴티스트였다니까 아,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좋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m happy to hear that 하고 I'm sorry to hear that 그것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 누가 얘기한 것을 보고는 안 됐다고 생각하면 I'm sorry to hear that. 누가 얘기한 걸 듣고 아, 잘 됐다고 생각하면 I'm happy to hear that. I'm happy to hear that. 그 반대는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자꾸 몇 번이고 반복 연습해서 입에 딱 달라붙여야 됩니다. I'm sorry to hear that. I'm happy to hear that. 됐죠? 그러면 따라서 하시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Who was that? Was that? Was that?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Was that? 오히려 내리죠. Was that? That 이렇게. Was that? 네. 누구야? 누구였어? Was that? That's my friend Kate. That's my friend Kate. 내 친구 Kate야. That's my friend Kate. Mary. 자, Kate 대신에 Mary를 넣어서 하십시오. Mary. That's my friend Mary. 하셨죠? Molly. That's my friend Molly. Naomi. That's my friend Naomi. 명숙. That's my friend 명숙. 자, 이렇게 이름을 할 때는 뭘 한다? First name. 성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어른이고 애고
할아버지 보고도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니까요. 손주한테도 이름을 부르고 친구한테도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회가 좀 평등화된 사회입니다. 한국은 위계질서가 있죠. 높은 사람들,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대한 공경하는, 존경하는 그런 높임말이 있고요. 아랫사람한테는 또 낮춤말이 있죠. 하대한다고 그러죠. 아, 낮춤말이 그런데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높이고 낮춤이 없으니까 그냥 다 이름을 가지고 통성명으로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Is she okay? 걔 괜찮아? 그 말이죠. 걔 괜찮아? She를 한국인데 그녀라고 번역하지만은 우리는 그녀, 그 남자, 그 여자 되게 구분 안 쳐? 그애 괜찮아? 그애 애면은 뭐예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걔 괜찮아? 그러죠. 걔 괜찮아? 그애 괜찮아? 케이트가죠. 케이트 괜찮아? 메리 괜찮아? 명수 괜찮아? 뭐다그 앞에서 얘기한 애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죠. Is she okay? Is she okay? 왜 okay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Feeling에서 좋음은 뭐예요? I'm good. I'm great. I'm fine. 그렇죠? I'm wonderful. 막 그랬었죠? 그 다음에 그저 그러면은 I'm okay. I'm alright. not too bad. Not too bad. 이런 얘기 들었었죠? Okay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얘기할 때 서로 웃고 이렇게 떠들었으면 Is she okay라고 안 물어봤을 거예요. Is she alright? 이렇게 안 물어보고 is she good? 어떤지 Is she fine? Was she fine? Is she fine? 뭐 이렇게 feeling good 쪽을 물어봤을 때 근데 지금 앞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즐거운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Is she okay?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No, 아니, 안 그래, 안 그래, not really, not really. Her cat died. Her cat died. 걔 고양이가 죽었거든. Her cat died. 자, substitution drill. 다른 걸 대신 집어넣으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Dog. Her dog died. 했습니까? Her dog died. Hamster. 요즘은 햄스터도들 많이들 키우죠? Her hamster died. Mother. Her mother died.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앞에서 A가 그 케이트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울고 그랬을지도 모르고 얘기하면서 울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Is she okay 정도가 아니라 어? Is she okay 정도가 아니라 What's wrong with him? What's wrong 그랬었죠? What's wrong with Kate? What's wrong with her?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Her friend died. 친구가 죽었대. 친구가 아이고 그러면 She'll be sad. Sad. 지난 시간에 sad 배웠죠? Sad. 예.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Okay. 이제 your information.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Bye 하고 이제 손을 흔들죠? Wave 했으면 다른 누구한테 Bye 안녕. Bye. What's that? 그게 누구야? 네가 지금 손은 들고 잘 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말이죠. 그게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That was my dentist. 내 치과 의사야. That was my dentist. 내 치과 의사야. 다른 거 해볼까요? Teacher. That was my teacher 하셨죠? 나의 선생님이야. 내 선생님이야. Coach. That was my coach. 내 코치야. 내 코치.
어떤 운동 같은 걸 배우거나 하면 이제 코치가 있겠죠? Doctor. There was my doctor. 미국에서는 이제 의사를 그냥 일반 의사는 닥터라고 그러는데 치과 의사는 특별히 데티스트라고 구별합니다. 치과를. 우리는 그냥 치과 의사도 그냥 의사고 내과 의사도 의사고 뭐 이비인후과 의사도 의사죠. 의사야 이렇게 하죠. 의사야. 뭐 이비인후과 의사야 뭐 이렇게 앉죠. 네, 의사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거기에서 그 사람의 치료를 받으면 그걸 주치의라고 그러는데 주치의 조금 어떤 신분이 있거나 돈을 좀 벌거나 해가지고 재력이 있으면은 자기 단골 의사를 정해놓고 다니죠. 그걸 주치의라고 그럽니다. 닥터.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이런 의료보험이 아주 잘 되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자기 홈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홈닥터. 홈닥터라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은 뭔 아프면은 무조건 그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이게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자기 홈닥터가. 그래서 우선 그 홈닥터가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가 간단히 처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자기가 치료를 못해서 큰 병원에 가야 될것 같으면은 큰 병원에 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고 큰 병원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받아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병원을 제너럴 호스피탈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호스피탈. 그러니까 호스피탈은 한국은 이제 뭐 호스피탈, 클리닉 뭐 이런 걸 별로 구별을 안 했는데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큰 병원들, 그건 호스피탈이라고 그러고 개인 작은 것은 클리닉이라고 그러고 클리닉. 그러고 더구나 영국 같은 나라는 홈닥터가 있어 잘 됐고요. 우리는 홈닥터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나라도 의료보험 체계가 세계적으로 잘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도 오바마가 의료보험 체계를 좀 한국같이 해보려고 그렇게 해도 잘 되질 않죠? 왜냐면 의사들이 이제 자기들 뭐 지금 돈잘 벌고 잘 벌고 잘 사르니까 그렇게 의료보험 해가지고 돈 수입이 떨어지고 오는 걸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의료 체계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잘된 편이죠. 그래서 그걸 닥터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의사를 그다음에 치과 의사는 특별히 덴티스트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 동물의사죠. 뭐 고양이나 개나 아프면 가지고 있는 수의사. 그걸 여기에 vet이라고 그러는데 vet에다 vet이 뭔가를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줄여서 veterinarian이라고 그러는데 ve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의사. 미국은 수의사가 일반 의사보다 수입이 더 좋습니다. 일반 의사보다. 그리고 위험 부담도 적고요. 일반 환자 진료하다가 사고나 의료사고 나오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의사들이. 그런데 뭐 동물 하나 진료하다가 잘못돼서 의료사고 나면 사람 죽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bet 할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Is he a good dentist? Is he a good dentist? Teacher. Is he a good teacher? 하셨습니까? Teacher. Is he a good teacher? Coach. Is he a good coach? Vet. Is he a good vet? Yes, he is really good. Yes, he is really good. 이제 끝이니까 뭐예요? I'm happy to hear that. I'm happy to hear that. 됐죠? 여러분 파트너가 있으면 A, B 나눠서 서로 교대해가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뭐겠어요? 친구겠죠? 친구, friend, friend.
그다음에 네이버, 이웃. 요즘은 시대가 가까이 돼서 아파트 사려면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도 잘 모르죠. 나도 지금 여기 대전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 아직도 모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쩌다 엘리베이터 층을 같은 층을 눌러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4층 사는데 4층 사세요?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옆집이군요 하고 그때 잠깐 눈이사라고 그러고는 이제 또 얼굴도 기억을 못하고는 이렇게 서로 각박하게 사는데 사실은 옆집 보고 잘 지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이런 개인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중산층들은 시외로 빠져나가서 다 자기 집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주말이 되면, 그거는 제일 좋은 주말이 금요일날 저녁입니다. 토요일날은 물론 일을 안 하니까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그냥 옆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바베큐를 많이 합니다. 여름 같은 때, 날씨 좋을 때는 바베큐하고, 뭐 거창하게 차리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바베큐하고, 또는 뭘 해서 거기다 오면은 옆집 사람이 올때 맥주 같은 걸몇 캔을 사오면은 그 바베큐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지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는 어떤 와인 파티라고 그래서 와인은 뭐 거창한 안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치즈 같은 걸 넣고 그다음에 너트 같은 거좀 넣고 그리고 와인 한 잔씩 따라서 마시면서 즐겁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내거든요. 친구를 초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웃을 초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척을 초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될수 있으면 매주 주말에, 특히 이제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저녁 같은 데 이렇게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각박해서 옆집에 사는,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 어떤 때는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죠. 옆에 사람이 노인 혼자 살다가 그 사람은 죽었는데 몇주 동안을 몰랐다. 심지어는 뭐몇달 동안 몰랐다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되는 거 보면 이게 아주 각박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이웃이 아주 좋아야 되죠. 네이버 이웃이다. 그다음에 클래스메이트는 뭐예요? 학급 친구. 급우라고 그러죠? 급우. 학급 친구. 그래서 급우라고 합니다. 급우. classmate. 그 다음에 coworker. 요즘 사람들은 다 이제 일을 하죠. 어디 가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거나, 공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같이 일하면은, 일을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 그걸 coworker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래? 동료라고 그러죠? 동료. 이제 코워커는 대개 일 끝나고 퇴근 시간에 그냥 선술집에 들러서 같이 한잔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코워커를 잘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 사람하고 뭐가 의견이 잘안 맞아갖고 회사에서 맨날 갈등을 빚는다 하면은 회사 생활이 아주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우면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친구같이 다정한 친구처럼 지낸다고 그러면은 그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겠죠? 그게 코워커. 그 다음에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라는 건애 봐주는 사람입니다. 미국은, 열몇 살까지인가? 한국은 초등학교 애들, 혼자 집에다 놓고, 너집잘 봐? 하고,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올 수도 있죠? 시장에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미국은 초등학생이나 심지어는 중학생들도 혼자 집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더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이나 어른이 누구 한 사람이 있어서 걔를 돌봐줘야만이 걔 법적으로 걸리질 않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으면 더구나 그렇고요. 어린아이 같으면은 그래서 어린아이를 봐주는 그런 직업을 베이비시팅, 애 돌봐주는 직업, 베이비시터라고. 시트는 앉힌다는 얘기죠. 앉힌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어린애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는 거, 어린애 애 봐주는 그런
사람을 베이비시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그 일하는 동안에 애를 맡기는 우리 이제 뭐 타가소 같은 거죠, 유아원 같은 거 그런다 맡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보모라고 그러죠, 보모 같은 사람을 갖다 베이비시터, 애 봐주는 사람, 보모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사람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집에다 불러다가 애를 봐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드너는 정원사죠? 정원사들. 우리는 뭐 아파트 생활하니까 정원사가 별로 필요 없죠? 그렇게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중산층 이상 같으면은 되게 자그마한 정원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특히 백가든 뒤에 집 뒤에 다들 정원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꽃도 심고 어떤 때는 야채도 심고 이렇게 해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드너 정원사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그 다음에 하우스키퍼는 집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자 그러면은 누가 집 지키는 사람이냐면 요즘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지만은 식모라고 그랬죠? 식모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식모라는 게뭐 차츰차츰 줄어들고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시간제로 와가지고 집을 돌봐주는 사람들 있죠? 파출부라고 그럽니까? 파출부랄지.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먼트에 그런 경비를 맡아주는 그런 하우스키퍼는 이제 경비원 같은 거, 또 그전에 이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한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집안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집사라고 그러는데 집사, 교회 집사가 아니라 자기 집에 일을 돌보는 걸 집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우스키퍼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코치는 알죠, 여러분? 체육 같은 거, 배드민턴 같은 거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수영 같은 거 가르쳐 주는 사람, 그게 코치라고 그러고요. 오늘도 이제 코치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도 코치, 그럽니다. 그 다음에 덴티스트는 아까 얘기한 치과의사, 덴티스트, 치과의사. 그 다음에 트래블 에이전트. 이제 여행을 가면은 그 여행사에 가서, 뭐라 해요. 상담을 오고, 해외여행 가면은 이제 티켓도 끊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국내 여행도, 여행사 가서 패키지 여행을 갖다가 돈을 주고 같이 모여서 여행을 가죠. 그런 걸 안내해 주는 사람을 트래블 에이전트. 여행사 직원이죠. 여행사 직원.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직원. 우리 같은 뭐라고 그래요? 뭐 중개사라고 그러죠? 중개사. 복덕방이라고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복덕방 직원, 부동산 중개사. 이걸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베테리나리언. 이게 너무나 길으니까 그냥 줄여서 vet이라고 그럽니다. vet. veterinarian 길죠? 저도 자꾸 혀가 꼬이지 않습니까? veterinarian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냥 fat라고 대개 얘기하니까요. 여러분도 fat라고 해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수의사입니다. 수의사. 이게 내가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직업군이랄지 유형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번씩 따라해 보십시오. Friend, Neighbor, Classmate, Coworker, Babysitter. 이걸 터라고 않고 러라고 베이비시터 이렇게 발음합니다. 베이비시터.
Gardener, gardener. Housekeeper, housekeeper. Coach, coach. Dentist, dentist. Travel agent, travel agent. Real estate agent, real estate agent. Vet, vet. 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 사람들인가를 한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가를 같이 하겠습니다. 친구, friend. 친구, friend. 이웃, neighbor. 이웃, neighbor. 그부, classmate. 그부, classmate. 동료, coworker. 동료, coworker. 보모, 보모라고 그러죠. 애를 봐주는 사람, 보모, babysitter. 보모, babysitter. 정원사, gardener. 정원사, gardener. 가정부나 경비원, 집사, housekeeper. housekeeper. 코치, coach. 코치, coach. 치과의사, dentist. 치과의사, dentist. 여행사 직원, travel agent. 여행사 직원, travel agent. 부동산 중개인, real estate agent. real estate agent. 수의사, vet. 수의사, vet. Veterinarian, veterinarian, veterinarian. 수의사, vet. 됐죠? 자, 이거 중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은 왼쪽 아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읽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쓰고. 노트에다 안 쓰려면 손가락으로 쓰든지, 손가락으로 쓰든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 스펠까지, 그것이 이제 한국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를 다, 연계시켜가면서, 연결을 시켜야 되죠. 예를 들어, 트래블 에이전트, 여행사 직원,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습을 다 하신 다음에 돌아오십시오. Practice on your own. 여러분, 혼자 알아서 연습을 하시고, after practice, you come back.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그러고 여러분이 잘 했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는 여러분이 은 그런 영어 단어들이 다 생각이 나야죠? 단어가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해봐야 돼요. 그 스펠도 다 알아가지고 써야 됩니다. 친구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Friend, F-R-I-E-N-D, friend.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 friend, F-R-I-E-N-D 했죠? 그 다음에 이웃은 뭐예요? Neighbor, neighbor. How do you spell neighbor? N-E-I-G-H-B-O-R. 그렇죠? Neighbor. 그분은? 네, classmate. Classmate. How do you spell classmate? C-L-A-S-S-M-A-T-E. 그랬죠? Classmate. 동료는? 네, coworker, coworker. How do you spell coworker? C O
WORKER, coworker. 에바 주는 사람, 보모, baby죠, baby, babysitter, babysitter, baby는 baby, sitter는 sitter, babysitter. 정원사, gardener, gardener 그랬죠? garden은 J R D N no annual gardener 그랬죠? 가정부 경비원, housekeeper, housekeeper 집사, house, H O U S E, keeper, K E E P E R, keeper. 코치, coach. How do you spell coach? C O A C H, coach. 그렇죠? 치과 의사, dentist였죠? Dentist. How do you spell dentist? D E N T I S T, dentist. 여행사 직원. Travel agent. Travel agent. How do you spell travel? T R A V L. Agent. A G E N T. Travel agent. 부동산 중개인. 뭐예요? Real estate agent. How do you spell real? R E A L. Estate. ESTATE, agent, AGNT. 그 다음에 수의사는 너무 길죠? Veterinarian, veterinarian, ve, VR, ter, DR, rinarian, RI, RINARIAN, AN. 너무나 길으니까 줄여서 그냥 VT, vet, 그랬죠? vet, vet, okay?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대보십시오. Friend, 네, 친구, neighbor, 이웃, classmate, 그부, coworker. 동료, babysitter, 보모, gardener, 정원사, housekeeper, 파출부, 경비원, coach, 코치, dentist, 치과의사, travel agent, 여행사 직원, real estate agent, 부동산 중개사, veterinarian, vet, 수의사.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영어만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Friend. Neighbor, classmate, coworker, babysitter, gardener, housekeeper, coach, dentist. Travel agent, real estate agent, veterinarian, vet, 됐죠? 그러니까 who was that? 이게 누구였는데? 어떤 사람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하고 헤어지고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 물어봤을 때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하고 관계랄지, 그 다음에 자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랄지 하는 걸 가지고 소개하는 거였죠. 네. 이상으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고요. 이 자료는 ESL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강의를 제작한 겁니다. 이것은 E-Class 아카데미죠. 사이버 학당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들어가 보셨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슈퍼 심플 퀘스천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Goodbye.